오늘까지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 들어서는 지수 자체는 묶여 있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예요.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조금씩 근데 조금씩이라도. 문제는 거래소는 그렇지만 코스닥이 1% 급락했다. 지금 현재 다시 또 반등을 주면서 0.18% 좀 낙폭을 완전히 변동성이 줄였죠. 크네요. 이런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증시.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상승을 해야 되는 요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할 만한 이유들도 사실 없 많죠. 실적,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쵸. 실적은 안 좋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별로 하락 요인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조한 흐름은 좀 보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던 요인,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IT 부품, 소재, 장비 이쪽으로 매물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급락을 했었던 모습. 근데 장 후반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낙폭 축소하고 있고, 코스피도 장 초반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거의 1% 가까이, 어저께 중국 증시가 2%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왜? 그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는 것들을 다들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러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인민은행의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인민은행은 계속적으로 그 언급을 하잖아요. 통화정책 우리 사용 안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긴축, 뭐 너무 유동성 같은 경우로 풀질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던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안 움직였죠. 그쵸. 그래도 뭐못 올라가고 살짝 근데 밀렸다가 다시 반등 확 줬지만. 마이너스 되기 전에 우리 먼저 그렇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가 보면 지금 현재 상해 종합이 1점 거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대주주. 이게 아직도 나오네요, 그 얘기가. 대주주 지분 축소가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마이너스 11%, 12%, 뭐 5% 이렇게 갖고 있던 그런 지분을 그걸 대주주들이요? 다 청산하겠다라고. 근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IT 업종들인데 그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내놓겠다라는. 그럼 물론 이제 그게 차익 실현이죠, 그분들도. 내놓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팔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난 내놓겠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부동산 섹터도 오늘 뭐좀 급락한 점도 부진이지만 이제 증권하고 은행 업종이 1분기 시장 좋았잖아요, 중국 증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예, 그와 그렇죠.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당연하겠죠. 시작했고, 그래서 인민은행이 오늘 공개 시장 조작을 3월 20일 이후로 처음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이게 특히 이걸 주도했던 거는 평안증권, 뭐 대형 중신증권, 증권사네. 대형 증권 은행 업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 위주의 그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원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같이 올라가니까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CS300 같은 경우는 2% 넘게 올라가요, 대형주가. 이런 대형 식의 흐름. 중심에.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보면 다들 그래요. 평안증권이라든지 중신증권이라든지 이런 금융은행주들이 대부분 다 거래량도 많고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또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애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사 모으는 모습. 전기전자밖에 없죠. 거기다 금융은 금융이야 방금 전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수장비야 최근 들어서 그 빠졌던 것들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네. 그 상해 상해 뭐. 이제 자동차 모터쇼에서 네. 기아차나 현대차가 신차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중국향 신차 발표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위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모아 봤더니 지수를 지지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재료들인데 이게 다 모아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덱스터가 지금 현재 CJ그룹 쪽에서의 인수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사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조회 공시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한은 17일 내일 정오까지입니다. 아,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내일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앞서서 정리를 해보니까 관련된 얘기가 3개월 전에 있었거든요. 이거 바뀌면은 불성실 공시 지정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CJ E&M의 피인수설과 관련돼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다는 점, 이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덱스톤 상한가네요.